딱딱한 빵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나 딱딱해서 식구가 딸랑 둘이니까 이렇게 큰 빵을 사면은 다 못 먹어요. 부수는 방법.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렇게 쳐서라도 깨야겠죠. 옛날 스위스 사람들은 아버지가 용병을 해서 목숨을 담보로 벌어온 돈으로 빵을 사서 먹으니 어떻게 이 딱딱한 빵을 차마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목숨값인데. 그래서 그걸 못 버리고 먹었던 음식이 바로 치즈퐁도 있죠. 딱딱한 빵을 먹다 남은 치즈들, 조각 치즈와 치즈 자를 때 왜 가루 떨어지잖아요. 그런 가루들을 모아 모아서 일정 양이 되면은 먹다 남은 백포도주에 끓여가지고, 그래서 녹인 치즈에 이 딱딱한 빵을 찔러 넣어가지고 팔자를 그리면서 먹거든요. 치즈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끓인 치즈에다가 오이 그리스 사야지. 야, 티스야, 브라우트리에 밥을. 아야? 오, 씨, 러브스프레. 다프 히에 에스. 비틀리 러브스. 시다프 아야, 땅카, 땅카. 고맙다. 애기가 딱딱한 빵을 먹는 걸 좋아한대요. 다행이네요. 보통 스위스 분들은 막. 시다프레디 비비니. 이게 아마 so hard, ich liebe. 아, 디 비비니. 야. 나는 베스트 미팅 슈어. 아, 밑에 슈어? 야, 야.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발로 하시오. 어, 이틀, 이틀. 아, 진짜 발로 하니까 너무 잘 깨지는데요? 이게 더 먹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만 먹으라고. 새해에는 얼굴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정신없이 나와갖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상태? 그래도 화면에 나오는 건데 좀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병을 해갖고 목숨값으로 벌어온 돈으로 산 빵이라 여기가 왜 척박한 나라잖아요. 산과 호수가 4분의 3이니까 국토에. 그래가지고 뽕디를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하다가 애들이 지금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먹죠. 이렇게 호숫가에 산책하면서 나와갖고 이제 던져버리죠. 자, 스위스 사람들은 삶을 표현할 때 딱딱한 빵으로 표현해요. 왜 삶은 고단한 것이다. 삶은 힘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왜 영어로 The life is hard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Hard, 그죠? 딱딱한, 힘든. 독일어로는 Hart거든요. Hart. 그리고 빵은 Brot. 근데 이 Brot가 중성이라서 Das Brot예요. 그래서 딱딱한 빵이라고 할 때는 Hartes Brot라고 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삶은 The life is hard라고 하지 않고 Hartes Brot is nicht hart. 딱딱한 빵은 nicht hart. 하드한 게 아니다. Kein Brot. 빵이 없는 거. No bread. Kein Brot is hart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다면은. 그죠? 입에 풀칠할 수 없다면은, 그토록 가난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hard한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웬만한 hard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힘들다고 말하지 말기로 해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행복한 삶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죠? 또 밥 먹고 살고, 굶지 않잖아요. 이래 풀칠할 수 있고, 뭘 먹던 간에. 얼마나 지금 보세요. 배가 고팠던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빵 가져 나오길 잘했네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가 잘게 부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잔 가루가 된 것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겠죠. 새 밥. 자, 여러분, 오늘의 독일어 한마디. 스위스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또 문장인 것 같아요. Hartes Brot ist nicht hart. Kein Brot ist hart. Hart, hart, 그죠? No bread, kein Brot. 그리고 비동사, 3인칭이니까 ist. Kein Brot ist hart. 딱딱한 빵은 어떻게요? Nicht hart. Hard 하지 않아요. 그만큼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도 가난했어요. 지독하게도 가난했고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가세요. 스위스 하면 용병이잖아요. 아 참, 스위스 사람들 용병을 해서 그렇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이 스위스 용병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전쟁은 어떤 용맹성이라는 걸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시대예요. 그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던 부자의 나라던 창과 방패로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용맹스러우면은 용맹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용맹스러우면 뭐해요? 최신 무기가 있는데 그 돈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은 아무리 용맹스러운 용병들이라고 해도 전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 스위스인들이 살던 시절, 그죠? 그 옛날에는 최신 무기도 없고 가난하던 부자이던 다 같이 공평하게 창과 방패로 싸우는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맹성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키워드이자 키워드였죠. 열쇠였죠. 잘 나오던 말도 왜 이렇게 꼭 돗자리 깔면 잘 안 되잖아요. 말이 막히면서 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잘해보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꿈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이 그렇게 잘 팔려나갔대요. 용맹스러워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스위스인들의 국민성입니다. 게르만계에 속하는 켈트계라고 하는 우리 스위스 민족들, 헬베티아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용맹스러워요. 좋게 말하면 용맹스러움, 좀 속되거나 나쁘게 비꼬서 얘기하면 아주 싸나워요. 사라 엄마도 왜 샬레 사라. 어머님, 아버님 여행 왔는데 내쫓았잖아요. 경찰까지 부르고. 경상도 스타일. 상당히 사납습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 드라마에 왜 광자매 드라마에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아닌 건 아닌 게야. 그죠? 우리 경상도가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곧 죽어도. 곧 죽어도 폼생폼사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닌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 바로 그것이 또 다른 국민성, 신의성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믿을 수 있다. 스위스 제품은 다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든 시계를 Made in Switzerland라고 하지 않고 스위스 메이드라고 나라 이름을 먼저 내세우겠어요. 바로 자부심이거든요. 우리 스위스가 만들었다.
그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옛 조상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정직성, 바로 신의성.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믿을 수가 있죠.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1세기 현재까지도 로마 교황청에 계시는 교황님의 보디가드는 스위스 용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점은 뭐가 있어요? 스위스 사람들한테 용맹성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 신의성, 양심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오늘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다는 제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새해에 뵙겠습니다. 스위스인들의 국민성, 용맹성과 신의성이 뛰어난 민족이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했다는 거. 입에 풀칠하려고 아버지들이 직업군인, 용병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용병이 유명한 이유는 신의성이 아직까지도 큰 매력. 우리 새해에도 힘들게 살더라도 양심은 저버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헤어지기 싫은가 보십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재하의 종소리를 들을 시간이 다가왔죠? 정말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저도 딱딱한 빵 집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백조랑 꼬리한테 주려고. 멋진 영상 많이 찍어서 새해에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개미겐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마치 봄 날씨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포근한 게 진짜 이상 기후는 이상 기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좋아요. 저희 신사 양반 저 앞에 혼자 막 걸어가네요. 제가 툭하면 촬영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못 마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이곳 베네겐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사라가 태어나면서 지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계약한 대로 완성이 안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집을 지어줬던 회사에서 무료로 이곳 저쪽 편, 저 여기 지금 보이는 제가 학대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죠. 저쪽에 저 샬레를 빌려가지고 한 6주 정도 저희가 살았어요. 임시로. 그때 제가 살아 구루마 유모차에 실어갖고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라한테 이렇게 떠다니는 꼬리도 보여주면서. 그럼 사라가 다 커가지고 이제 20살이 됐네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유람선 선착장 여기에 딱 쓰시거든요. 동역에서 배 타면은 그래서 한 번쯤은 와서 산책할 만한 그런 곳 맞죠? 또 여름에 왔을 때 풍경이 다르고
가을 겨울 다 틀린데 지금은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정말 완벽합니다. 산책하기 완벽한 날. 쇼츠로도 빨리 하나 올리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어. 그랬어. 구텐루츠.